마지막 무대였는데 낮에 또 누나 씨도 공연하셨고 기분이 어떤지 한번 에너지에 일단 저는 이번 금발의 너무해란 작품이 첫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첫 작품이라 떨리기도 하고 이제 많이 경험이 없어서 많이 부족했는데 여기 저희 같이 공연하신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FX 루나 그리고 박수나 되겠습니다. 맡았었던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발의 너무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마지막 공연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배우 선배님들도 친구들도 후배분들도 다 정말 좋은 공연 만들기 위해서 다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 사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참 마음감이 교차하는 순간인데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감을 얘기해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무대에서 지금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서 네, 하여튼 저는 이 작품이 저한테도 너무 정말 예, 정신없이 시작한 작품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작품이고요. 예, 그래서 그 에리라는 배우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제 자신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예,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야겠다. 예, 하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작품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한 정말 주변의 친구들과 어른들, 스태프들 진짜 너무너무 다 감사한 일이 되게 많은 작품이었어.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도 네, 모두가 다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에 이 작품 2년 후나 3년에 혹시 하게 되면 나이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할게요. 혹시 제가 이 무대 또 못 썼다 하더라도 영원히 애프터처럼 당차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히 마지막 이제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금발의 너무해를 함께 보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응모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동차들 드리는 약속을 이번 엑센트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추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추첨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추첨을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성현님께서 하나를 뽑아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적혀있는 분이 여기 계시거나 연락이 되시면 그분이 그 엑센트 차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이 연락이 안 되시면 이 차로 제가 뽑은 분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뽑은 분도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루나 양이 뽑으신 분이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설마 자동차는 1차에서 전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벤트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언제 떨어질지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해볼까요?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정말 생방으로 진행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저희 하나 둘 셋! 오! 잠시만요. 네, 이분 중에 그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쓰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계시네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너무 넓어서 저기 하나 주셨나요? 네. 제 치마가 좀 힘든 관계라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희 작품 두 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오, 세 번 갔어요. 주십니다.
리코딩도 다 해보셨어요? 네! 그럼 안 할게요. 네, 아무튼 이분들이 좀 부르시는 동안 저는 제가 좀 가장 화려한 걸 좀 불러주셨어요, 지우 씨가. 다 됐나요?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이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연희님, 나이 28살이시네요. 네, 핸드폰 번호 읽어야 되나요? 네? 대표님! 최연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에 오셔서. 그러면 최연희님 나이 28세에 전 이분을 네, 뽑았습니다. 네, 만약에 최연희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게 되면은 이종보님.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시죠. 네, 이름 권성민 씨요. 네. 저희가 연락을 해보고 1차, 2차, 3차. 아무튼 이렇게 3차까지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분께 행운의 문자 전해드린 거고요. 함께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계실지도 몰라요. 안 계셨나요? 안 계시나봐요. 최연희님. 아무튼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국회의원 티켓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마지막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 작품에 꼭 몸에 남기고 가야 되니까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일어서 볼까요? 나머지? 네, 여기야. 하신 분도 다 이러시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 다 함께 해볼게요. 좀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요. 네. 그쵸 여러분? 네! 제가 아까 무대에서 굽히고 튕겨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네, 그거 하면 정말 이상이 좋아한대요.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보시고요. 한국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굽히고 튕겨 하면서 나중에 또 인사를... 네, 저희 이렇게 인사하기가 참,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 함께,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한국 뮤지컬 감사합니다.